저 바람을 쏘이러 나오셨습니까? 볼수록 겁이 없군. 무례를 용서하십시오. 저 방해가 되었다면. 이 밤에 이런 곳을 혼자 다니니 하는 말이요. 저도 제가 이렇게 배짱 좋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는지 저와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. 저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초면에 너무 방자하게 굴어 제가 싫으신 겁니까? 너무 속없이 감정을 다 드러내니까 시시하다 느껴지시는지요?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어. 누구 탓이 아니라는 얘기요. 이러면 대답이 되겠소? 어떤 여인입니까? 저 끌렸습니다. 홍래관이. 무슨 일이냐? 홍래관이. 무슨 일이냐 묻지 않느냐? 저 중구전으로 가시죠. 어서. 중전마마, 세자 저하 드셨사옵니다. 세자, 어서 오세요. 이번엔 또 무슨 일로 동궁전 내관에 불러앉히셨는지요? 이 소한 말입니다. 볼 때마다 아까웠지만입니까? 이 고운 얼굴이 사내라뇨. 세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? 그 손 치우시지요. 이 정도 미색이면 마음이 쓰일만 하지요. 계집애보다 더 계집애 같은데 헷갈릴 수밖에요. 헌데 오늘 처소 방뒤짐을 하던 중에 이런 것을 발견했지 뭡니까? 세자도 별별 소문 때문에 고충이 많았던 것 같으니 이 어미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 의구심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. 원하신다면